중일 조종사 워크북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지금 학교에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은? She may be at school now. 그렇죠. She may be. May 하고 be를 꼭 띄워서 해야 됩니다. At school now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May는 엄마야? 눈 저리 가고. May는 둘 중 뭐? 추측이죠. 계속해서 You may be you may leave early today. You may leave early toda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may는 둘 중에 뭐니까? 허락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You can leave early. Okay, 했겠죠. 그다음 그들은 영화를 보러 갈지도 모른다. They may go to the movie. 그렇죠. They may go to the movies.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y may go to the movies. Okay, 그래서 may는 둘 중에 뭐니까? 추측이니까. Okay, 너는 그 모임에 가도 좋다. You may go to the meeting. You may go to the meeting. 미리 이렇게 표현하면 되니까 메인은 둘 중에 뭐고 허락이니까 뭐라고 물어봤을까? May I go to the meeting? 그렇죠. Can I go to? Could I go to? May I go to? 라고 물어봤겠죠. 오케이 좋고요. 자 이제 May에 not을 넣는 것과 그 다음에 의문문인데 뭐 의문문은 특별한 거 없고요.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들은 축약형이 있었어. 뭐 Can I 같은 경우에 can't라든지 will not 같은 경우에는 want라든지 뭐 should not 같은 경우에는 shouldn't 같은 must not도 축약형이 있어요. mustn't 잘 쓰진 않지만 mustn't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may not만 뭐가 없다? 축약형이 없죠. y로 끝나기 때문에 축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가볼까요? May I go now? May I go now는 허락이니까 몇 종 세트? Can I go now? Could I go now? 그래서 3종 세트죠. 계속해서 May I take your order? 는 허락. 허락이고 해석은 당신의 이게 이제 이런 May I take your order 이런 게 보통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대화입니까?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 주문 도와드려도 될까요? 제가 당신의 주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뜻이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주문 받아도 될까요? May I take your order? 오케이. 계속해서 3번. Kevin may not be at home. 그렇죠. Kevin may not be at home의 뜻은 뭐고? Kevin은 집에 없을 것이다. 오케이 없을지도 모른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하고는 조금 달라요. 없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뭐다? 추측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You may not use my pen. You may not use my pen의 뜻은? 너는 내 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뭐다? 금지죠. 자 이거보다 좀 더 강하게 금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할까? 그렇죠. Must not use my pen. 이렇게 하면 더 강한 금지죠. 아, 맞아요. 맞아요. Must not 돼요. 그 다음에 cannot도 되고요. 그러니까 you may not use my pen 대신 쓸 수 있는 게 you can't use my pen. 그리고 좀 느낌은 다르지만 더 강한 금지는 you must not use my pen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다 금지의 표현이야. 됐습니까? 좀 강력한 금지고요. 절대 해서는 안 돼 이런 느낌. 오케이 그 다음 관로안의 지시대로 문장을 바꿔 쓰라는 것은 지금 뭐 써있는 문장을 읽고 해석하고 시키는 대로 만든 다음에 해석해주면 되겠죠? You may like your math teacher. You may like your math teacher 의 뜻은? 너는 수학 선생님을 좋아할지도 모른다 라는 뜻인데 부정문 바꾸면 뭐가 되고? You may not like your math teacher 가 되고 그 뜻은? 너는 너희 수학 선생님을 싫어할지도 모른다. 오케이,
may not like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겠죠.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게 좀 더 깔끔한 정확한 해석이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2번. It may show... snow겠지. It may snow tonight. It may snow tonight의 뜻은? 오늘 밤 눈이 내릴지도 모른다. 인데 부정문 바꾸면 뭐가 되고? It may not snow tonight. 이시대 국어 뜻은? 오늘 밤에 눈이 안 내릴지도 모른다. 그렇죠. 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뭐 같은 얘기긴 한데.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He may come back next year. He may come back next year의 뜻은 뭐고? 그는 내년에 돌아올지도 모른다. 라는 뜻인데 응문문 만들면 뭐가 될 거고? May he come back next year. 하고 물음표 붙였죠? 안 붙이면 틀리는 거 알죠? 'May he come back next year' 이렇게 될 거고 뜻은 그가 내년에 돌아올지도 모르나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써볼까요? A가 뭐라고 그랬을까? May I borrow your book? May I borrow your book은 무슨 뜻이고? 당신의 책을 빌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B가 뭐래요? Yes, you may. Yes, you may borrow my book 했겠죠. 그래서 may는 둘 중에 뭐겠다? 허락. 허락이니까 몇 종 세트? 3종. 3종이죠. Can I borrow? Could I borrow?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May I turn on the aircon? The air conditioner. May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뭔 소리예요? 제 에어컨을 켜도 될까요? 그렇죠. 제가 에어컨 좀 켜도 될까요? 했더니 B가 뭐래요? No, you may not. It's out of order. Okay, you know you may not. It's out of order. 그래서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may I? 뭐 하는 놈이 둘 중 뭐예요? May I turn? 허락. 허락이죠. 그랬더니 금지하고 있죠. Out of order가 뭘 것 같아요? 고장난. 그렇죠. 잘 찾아봤네요. Air conditioner. The air conditioner is out of ord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May I call you late? Later? Later. May I call you later? 뭔 소릴까요? 나중에 전화해도 될까요? 그렇죠. 제가 당신에게 나중에 전화드려도 될까요? 이런 표현이야. May I call you later? 그랬더니 B가 뭐래요? Yes, you may. I will be at home after 6 o'clock. 그렇죠. 해석하면 예 하셔도 됩니다.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will be 있을 것이다. 것이다. 어디에? 집에. 집에. 언제? After 6 o'clock. 6시 이후에는 집에 있을 거예요. May I call you later? 나중에 전화 드려도 될까요? Yes, you may. 전부 다 허락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칼질하기. 누가? 올리비아는 언제? 오늘 뭐 한다? 안 올지도. 그렇죠.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올리비아 안 올지도 모른다. Olivia may not come. 그렇죠. Today. May not come 언제? Today. 됐습니까? 그럼 올리비아가 오늘 올지도 모른가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렇죠? 올리비아가 오늘 올 수도 있나요? 라고 묻는 말은 뭐였겠다? May Olivia come today. 그렇죠. May Olivia come today? No. She may not come today. 됐습니까? 계속해서 두 번째. 누가 그것은 뭐가 아닐지도 모른다. 오른답이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t may not be the right answer. Answer. It may not be the right answer. 맞습니까? 그래서 may는 둘 중에 뭐예요? 추측이죠. 4번에 1번에 may는 뭐예요? 추측이죠, 전부 다. 오케이, 계속해서 제가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May I open the window? 그렇죠, May I open the window?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메인은 뭐다? 허락. 허락이니까 몇 종 세트다? 3종. Can I open? Could I open? May I open? 됐습니까? 오케이. 훨씬 더 수업이 쾌적하군요. 애썼습니다. 오케이. 자, should, must, have to.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요렇게 나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should를 보고 뭐라 그랬냐? 당위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must하고 have to. 1번 뜻일 땐 갔죠? 뭐뭐? 해야만 한다. 법적 의무, 규칙을 준수, 이런 것들이었어. 규칙이나 법. 그런데 must가 두 번째 뜻이 있죠? 그건 무슨 뜻이었더라? 이미 틀림없다. 그렇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임이 틀림없다. 강한 긍정적 추측에 또 있다 있었어요. 근데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일 때는 have to나 has to로 바꿨을 수 있었고, can의 과거형? could. will의 과거형? would. would. may의 과거형? might. might. M-I-G-H-T. 물론 과거형으로 쓰이는 건 아니야. could는 과거형으로 실제로 쓰이지만. 그러니까 형태상 과거가 있다 했어. may는 might, can은 could, will은 would. shall, shall we dance 하는 이 shall도 조동사죠. shall의 과거형이 뭘 것 같아? 형태상 과거형, 문법상 과거형이 아니고 당연히 뭐겠어요? should겠죠. shall은 should라는 과거형. shall we dance? 각각 이렇게 과거 형태들이 있어. 근데 그러면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알겠죠? 그런데 누구는 무슨 형태가 없다? must. 과거형이 없어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had to. 그렇죠. 과거의 의무라고 하면 되겠죠. 과거 주의 하면 되겠죠. 과거의 의무는 뭐로 표현한다? had to로 표현한다. 뭐뭐 해야만 했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뤘어요. 자, 그러면 뭐 이거는 뭐 해석하라는 거네요. 읽고 해석하면 되네요. She must be angry. She must be angry의 뜻은 그녀는 화가 난 것이 틀림없다. 그렇죠. 시작부터 must의 두 번째 의미를 묻고 있죠. 그녀는 화난 게 틀림없어. 자, 그러면 이 추측인데요. 이 또 추측도 강도에 따라서 다르다 했죠. 그녀가 화나는 게 틀림없으면 지금처럼 어떻게 표현하겠지만 must. angry 하겠지만 화났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럼 화났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She 그녀가 may be angry. 그렇죠. 그 다음에 화났을 리가 없다는 She can't be angry. 그렇죠. 열심히 복습하고 있네요. 역시 규진이의 장점이야. 됐습니까? 애쓴다. 방학 때 우리 빡시게 따라가야 돼. 오케이. 계속해서 2번 Should I should read I should read the book의 뜻은 뭐다? 나는 그 책을 읽어야만 한다. 그렇죠. 안 읽는다고 법, 뭐 경찰이 잡아가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읽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I should read the book. 난 그 책을 읽어야만 해. 계속해서 3번 You must arrive before 9 AM. 오케이. 얘는 arrive 라고 읽으면 돼. arrive. 오케이. You must arrive before 9 AM의 뜻은 뭐겠다? 너는 오전 9시 전에 도착해야만 한다. 그렇죠. You must arrive. 뭐 어떤 규칙이 있는 모양이죠. 학교에 9시 전까지는 와야 된다. 뭐 이런 규칙일 수 있겠죠. 그래서 must를 사용했고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존재하죠. 그래서 you must arrive 또는 you have to arrive.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4번 He has to finish his homework today. 그렇죠. He has to finish his homework today. 이 뜻은 뭐고? 그는 그의 숙제를 오늘 끝내야만 한다. 오케이. toda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en does he have to finish his homework? 그렇죠. When does he have to finish?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When does he have to finish his homework? He has to finish it today. 오늘까지는 끝내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빠르게 고치고 우리말로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He has to brush his teeth after breakfast. He has to brush his teeth after breakfast. 뜻은 뭐겠다? 그는 아침 식사 후에 그의 이를 닦아야만 한다. 양치해야 된다. 식사 후에. 아침 식사 후에. 오케이. 그래서 after breakfast라는 대답도 brush his teeth라는 대답 조금 난이도도 볼까? brush his teeth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야 될까? 이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걸요. 자, brush his teeth의 뜻은 양치질 하다죠. 그렇죠. 그럼 양치질 하다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그는 언제 아침 식사 후에 그렇죠 무엇을 해야만 하니라고 물었겠죠. What does he have to after breakfast? Have to 다음엔 반드시 동사가 있어요. Have to do. 그렇지. 하다를 넣어야지. 됐습니까? After breakfast. 됐습니까? 뭐라고 물었겠다? What does he have to do after breakfast? 뭘 해야 되는지 묻는 거죠. What does he have to do?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2번. She should wear sunglasses. 오케이. 발음은 wear 했습니다. Wear. She should wear sunglasses. 뜻은 그녀는 선글라스를 써야만 한다.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3번. They must be middle school students. They must be middle school students. 뜻은 그들은 중학생임이 틀림없다. 그렇죠. 그래서 must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은 에 낚이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 낚인 애들 꼭 있다니까. 네가 배운 범위 내에서는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포함시켜서 문장을 다시 써라. 일단 I clean the room every Saturday의 뜻은 무슨 시제예요? 현재 지금 써 있는 게 I clean the room every Saturday. 현재 시제.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I가 하는 습관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팩트라서 현재 시제야.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방 청소한다는데 여기에다가 must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고? I must clean the room every Saturday. 그렇죠. I must clean the room every Saturday. 이거 뜻은 뭐겠다?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방 청소를 해야만. 그렇죠. 반드시 해야만 돼. 엄마랑 약속했어. 뭐인 거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He helps his mother today. 얘다가 should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다? He should help his mother today. 그렇죠. He should help의 뜻은 뭐겠다? 그는 도와야만 한다. 그렇죠. 엄마를 오늘 도와드려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his mother란 대답 듣고 싶어. His moth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Who should he help? Today. 그렇죠. Who should he help today? 그는 오늘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거야? 라고 묻는 거겠죠. 그래서 3번 바로 넣어서 She has to leave before 4 o'clock. 그렇죠. She has to leave before 4 o'clock. 뜻은 그녀는 4시 전에 떠나야만 한다. 그렇죠. 그녀는 4시 전에 출발해야 돼. 또 봐야만 돼. 오케이. Leave의 3단 변신 leave, left, left입니다. leave의 선단면시 leave, left, left라서 조심해야 될 게 뭘까? left가 무슨 뜻도 있어? 왼쪽. 됐습니까? 어떤 문장 속에 left가 왼쪽이라는 뜻인지 leave의 과거나 과거 분사형인지 잘 생각하셔야죠. 오케이. 칼질하겠습니다. 누구는 너는 어떻게 내 남동생과
함께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또는 누구와 함께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뭐 한다? 놀아야만 한다. 오케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you have to with your brother. You have to 뭐? You have to you have to play with your brother. Your brother. Have to 뒤에 동사가 없으면 그 문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r brother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었을 거다. Who do you have to play with? Who do I have to play with? 이라고 물었죠. 내가 누구랑 같이 놀아야 돼요? 근데 with your brother란 대답이 듣고 싶었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How? 그렇죠. How do I have to play? Yeah. How do I have to play? 어떻게 놀아야만 합니까? 그러니까 헤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네. 오케이. 그다음 너는 매일 아침 먹어야만 한다라는 표현은 you must eat breakfast every day. 그렇죠. You must eat breakfast every day. 그리고 eat 대신에 eat보다는 좀 더 이런 표현에서 많이 쓰이는 건 I have to make you must have breakfast every day. have가 뭐하다라는 뜻도 있다. 먹다란 뜻도 있고요. eat보다 have를 쓰는 게 좀 더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You must have breakfast every day. 됐습니까? 자, 이제 좀 할 말이 많은 포커스로 넘어왔죠. 포커스 43.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할 말이 많죠? 부정문에서 할 말이 많죠? 그쵸? 자, 그래서 뭐 should는 별로 할 말이 없었어. should go는 무슨 뜻인데? Should go는 무슨 뜻인데? 가면 가. Should go는 가야만 한다라는 뜻이죠. Should not go는 shouldn't go는 그렇죠. 가서는 안 된다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should는 뭐 별거 없어서 근데 must 하고 have to에서 할 말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must not은 무슨 뜻이고? must not은 무슨 뜻이고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뜻의 뭐다? 금지. 금지이고 have to에 not 넣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형태는 일단 뭐가 되고 don't have to don't have to 또는 has to에 not 넣으면 doesn't have to가 되고 무슨 뜻이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의 뭐다? 불필요 불필요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don't have to, doesn't have to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don't need to, doesn't need to라 했죠. 뭐뭐 할 필요 없다. don't have to, don't need to 할 필요 없다. 불필요 표현 됐습니까? 칼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한번 그럼 골라볼까요? 고르고 해석해볼까요? Should we study hard? Should we study hard? 뜻은?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하나요? 오케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까? 아, 이 말이고 공부 어. 해야만 하나요? 그래, 그럼 그게 그거야. 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She does have to go. She doesn't have to go의 뜻은? 그녀는 가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그녀는 갈 필요가 없다. 가지 않아도 된다. 오케이. 계속해서
You must not talk. Talk to him. You must not talk to him. 의 뜻은 너는 그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그와 대화를 나눠서는 안 되고요. 너는 그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럼 4번. Does he have to exercise to lose weight? Okay. Does he have to exercise to lose weight? 의 뜻은 뭘까요? 그는 일단 does he have to exercise까지만 해석해봐. 그는 운동을 해야 하나요? 그는 운동해야 하나요? 이 뜻이죠. 됐습니까? 자, does he have to exercise하고 똑같은 의미를 must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싶으면 must he exercise to. 그렇죠. 됐습니까? must he exercise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죠. 해야만 합니까?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요? 너는 그와 대화를 나눠서는 안 된단데요, 지금은. You must not talk to him이기 때문에. 너는 그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은? 너는 그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은? You don't have to talk to him. 그렇죠. You don't have to talk to him. 하면 그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하겠습니다. To lose weight. To lose weight. To 뒤에 lose의 뜻이 뭐예요? Lose weight의 뜻이 뭐예요? Lose weight. 체중을 잃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 빼다예요. 아하. 자, 어쨌든 내가 지금 뭐 보고 싶냐. Lose의 품사가 뭐예요? 잃다. 동사죠. 지금 to 뒤에 그러니까 to school하고 다르게 I go to school 할 때 to하고는 다르게 to lose weight 여기 이 to하고 이 to하고 생긴 건 똑같지만 전혀 하는 일이 다릅니다. I go to school 할 때 to school은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n I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to 뒤에 동사가 온 걸 보고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있을 텐데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to 부정사라 그래요. 근데 저는 to 부정사란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to 부정사라고 애들한테 가르치면 not하고 자꾸 연결시킵니다. not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자, 이거를 문법적으로 to 부정사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이제 이 부정이 not의 부정이 아니고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이다 이 뜻이라고 그랬어요. to do라고 합니다. 보통 저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to 뒤에는 항상 do가 들어있는 동사의 형태가 와야 되고 be 동사도 to be 이렇게 됩니다. 뭐 does나 did가 들어있는 형태는 쓸 수 없어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걸 보고 to infinitive라고 합니다. 자, 보통 이제 초등학생들한테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걸 몇 가지 뜻을 꼭 알고 있으라고 얘기하냐면 네 가지 뜻을 꼭 알고 있으라고 가르치고요. 반드시 암기시킵니다. to lose가 1타인데 앞에 to가 붙으면 to lose weight까지 하면 무슨 뜻이 첫 번째 될 수 있냐? 살 빼는 것.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이란 질문, what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이걸 보고 to 부정사가 명사처럼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암만 길어봤자 it이기 때문에. 살 빼는 거 그거. 그 다음 두 번째 뜻은 살 빼기 위하여 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 빼기 위하여 라는 뜻일 때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살 빼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일 아침마다 막 열심히 운동해. 왜? 왜 그런 짓을 하는데 살 빼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뜻으로 사용된 to 부정사는 보고는 뭐 무슨 적용법이라 그러냐? 부사처럼 사용됐다고 합니다. When, where, how, why 기억나십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 부사처럼 사용되는 to 부정사 또는 to 부정사의 부사 적용법이라고 합니다. 어찌 시 적용법. 그 다음에 얘가 가질 수 있는 세 번째 뜻은 살 빼기 위한. 두 번째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하는 역할은 얘는 무슨 시 됐다? 어떤 시? 됐습니까? 어떤 방법? 살 빼기 위한 방법.
Can you tell me a way? 너 나한테 방법 하나 얘기해 줄 수 있어? Can you tell me a way? Way는 way인데 뭐 하기 위한? To lose weight. Can you tell me a way to lose weight? 살 빼기 위한 방법 하나 좀 알려 줄 수 있겠니? 그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살 빼서 뭐뭐 해서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해서 뭐뭐 해서 그녀는 기분이 좋았다. 살을 빼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다? 왜? 왜 기분이 좋아졌어? 살 빼서. 그래서 살 빼서 이런 식으로 해석될 때도 to 부정사가 부사처럼 사용됐다고 합니다.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입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은 부사적용법이고요. 1번은 명사적용법이라고 하고요. 3번은 형용사적용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뭐 결과적 용법도 있고 뭐 형용사를 수식하는 용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 Does he have to exercise to lose weight의 뜻은 그는 운동해야만 합니까? 뒤에 to lose weight은 이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제일 잘 어울려? Does he have to exercise? 그는 운동해야만 합니까? To lose weight은 이 네 가지 살 빼기 위하여. 그렇죠. 살 빼기 위하여. 그는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거야. 됐습니까? 자, 2번 가면 되겠죠? 관로안에 지금 있는 문장 해석하고 부정문, 부정문, 의문문 만든 다음 해석하라는 얘기네요. We should waste our time. 뜻은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해야만 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고치면 되겠고? We should not waste our time. 그렇죠. Should not은 줄여서 shouldn't라고 해야 되겠죠. We shouldn't waste our time. 뜻은 불편이 잘 안 나오네. 예. 뭐 하나 드려요? 내 거 다 굶어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는 시간 낭비하면 안 돼. We shouldn't waste our time. 계속 가도 될까요? 예, 2번 I have to wash the dishes. 의 뜻은 나는 설거지를 해야만 한다. 근데 얘를 부정문 바꾸면 뭐가 될 거고? I don't have to wash the dishes. 그가 될 거고 I don't have to wash the dishes. 의 뜻은 뭐가 되겠다? 나는 설거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난 설거지할 필요 없어.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라고요? I don't need to wash the dishes. Don't need to do, doesn't need to do도 할 필요 없다였습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She has to buy the bicycles의 뜻은 뭐고? 그녀는 자전거를 사야만 한다. 의문문을 바꾸면 어떻게 될 거고? Does she have to buy the bicycle? Does she have to buy the bicycle이 될 거고 뜻은 뭐겠다? 그녀는 자전거를 사야만 자전거를 Does she have to buy the bicycle의 뜻은? 그녀는 자전거를 사야만 하나 하니? 하니 그녀 자전거 사야 돼? Does she have to buy the bicycle?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너는 뭐 할 필요 없다? 돈을 벌 필요가 없다. 돈 벌다가 뭔지 딱 보이죠? 돈 벌다 Make money. 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돈 버는 거예요. 돈 만들면 잡혀갑니다. 위조 지표범으로 중국에선 사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넌 돈 벌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 방법은 몇 가지가 있고 네가 배운 범위에서 You don't have to make money. 이거 하나밖에 안 됩니까? You don't need to make money. You don't need to make money. You don't have to make money. 오케이. 그다음 그녀는 여기에서 뛰면 안 된다. She should not run here. 그렇죠. She should not run here도 되고 must
not run here도 되겠죠. 뭐 둘 중 뭐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되겠고요. 다음 그는 병원에 가야만 합니까? 라는 표현은 Does he have to go to the hospital? Does he have to go? 하면 되겠죠. Does he have to go to the hospital? 병원에 가야만 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가야만 한다면 Yes. Yes, he has to. He has to go to the hospital. 근데 그렇게 길 필요가 있을까? 아하. Has to go to the hospital. Has 안에 뭐 들어 있어? Yes, he does. Does he have to go to the hospital? Yes, he does. 만약 갈 필요가 없으면 No, he doesn't. No, he doesn't. 뒤에 생략될 말까지 하면 doesn't have to go to the hospital. 근데 병원에 가면 안 되면 안 돼. 병원 가면 절대 안 돼. No, he should not. No, he must not go to the hospital. Should not go to the hospital.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대화를 완성시키랍니다. A가 뭐라 그랬어요? Should she visit the office again? Should she visit the office again? 그랬더니 No, she shouldn't. No, she shouldn't visit the office again. 뭐라고 하고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해석? 그녀는 사무실에 다시 방문해야만 하나? 요거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가 아니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는 안, 안 된다라고까지 하고 있죠. 뭐 뭔 일이 있길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오케이. 계속해서 2번 A가 뭐라고 그랬더니 Does he have to call her? Does he have to call her? 그랬더니 Yes, he has to. Yes, he has to. 또는 Yes, he does. Does. 오케이. 그랬더니 해석하면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해야만 하나요? 그랬더니 그래야만 된다죠. 그래서 3번에 Do I have to come back 10 o'clock? I come back before 10 o'clock. back은 안 보이고요. 어쨌든 그랬더니 No,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come before 10 o'clock. 그래서 해석하면 10시 전까지 돌아와야 하나요? 제가 10시 전까지 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나 불필요를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이 바뀌겠죠. 선생님 노트에 시험. 예, 잘 아시네요. 잘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또 까먹기 전에 미리 해놓죠. 다음은 어디로 할 차례냐? 형용사와 부사 하다가 끊겼었죠. 형용사와 부사 파트 준비해 주세요. 시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까지만 했었어요. 어떤 시, 어찌 시, 뭐라면서 어찌 시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고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를 만든다. 어떤 시 쓰는 방법은 두 가지다.
happy boy, the boy is happy. 됐습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넣어서 비동사처럼 쓰거나 또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하면 형용사는 명사와 관련을 맺고 있고 수식, 그러니까 형용사와 부사의 공통점은 수식입니다. 꾸며주는 말. 근데 형용사는 명사만 가능하고 부사는 명사 빼고 수식한다. 그 다음에 수량 형용사 many books money, many books much money, some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any books any money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빈도 부사. 자, 빈도 부사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좀 끊겼죠. 자, 빈도 부사는 그러니까 뭐 일단 어찌시입니다. 어찌시. 뭐 가장 대표적인 빈도 부사 하나 불러올까요? 뭐 항상이란 말. Always. Always죠, 그쵸. 그러면 항상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말들과 잘 어울리냐. 항상 뭐뭐 한다 라는 말과 잘 어울리죠. 그쵸? 다시 말하면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동사랑 잘 어울린대. 어찌 먹는다? 항상 먹는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시다? 항상이란 말은 부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뭐뭐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요일이면 항상 교회에 갑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입니다. 근데 빈도 부사는 어떤 동작의 빈도를 얘기합니다. 어떤 동작, 그 동사를 꾸며주는데 그 동작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얘기하는 게 바로 빈도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빈도 부사에 대한 설명을 보면 빈도 부사는 동사, 그러니까 하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자주란 뜻이니까 얼마나 자주 뭐뭐 한다랑 잘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얼마나 자주가 영어로 뭐게? How often. 그렇죠. How often도 있고 하나 더 얘기해 주는데 몇 번이나 How time. Many. Time이야? Times.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How many times나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 되는 애들을 보고 빈도 부사라고 합니다. 얼마나 자주 몇 번이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빈도부사 문법을 하면 항상 빈도부사를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를 여러분 중1 때 다루는데요. 중1 때 빈도부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빈도부사는 강조하고 싶을 때 문장 제일 앞에 올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Always he's happy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문장의 중간에 넣고 싶을 때는 누구랑 같은 자리다? not이 들어가는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빈도부사의 위치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not이 들어갈 위치야. not이 들어갈 위치. 자, 네가 초등부 조금 할 때 내가 뭘 했냐면 문장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어. 세 가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종류 비동사,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는 하다시 두 아니면 더즈. 세 번째 종류는 뭐 아까 조동사. It can be strong.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이유가 이게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도 각각 조금씩 다르고 not을 넣는 방법도 각각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not 넣으면 뭐예요? He's not happy. He's not happy. 여기다 not 넣으면 2번 문장에 not 넣으면 he does not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여기다 not 넣으면 he can't be strong 이렇게 되나. 그래서 빈도 부사도 얘랑 똑같은 위치니까 그러면 말로 설명하면 비동사의 앞이야 뒤야? 비동사의 뒤지. 그 다음 일반 동사의 앞이야 뒤야? 앞이죠. 조동사의 앞이야 뒤야? 뒤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조, 비, 뒤, 일반 앞 이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조비 뒤 일반 조동사 비동사 뒤고 일반 동사 앞이다.
이거를 외워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도 되고요. 아니면 not이 들어갈 위치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사실 not보다 더 강한 게 있는데 not보다 더 강한 게 바로 누구야? Never. 그렇죠. Never. Never. 근데 무슨 부사야 이거? 빈도 부사. 빈도 부사죠. 학교에서 다 배웠죠. 학교에서 배워서 안 보였어? 배웠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 봐요. 맞습니까? 그래서 비동사와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란 얘기. 조비 뒤 일반 앞. 자, 그래서 밑에 그 밑에는 이제 빈도 순서대로예요. 그러니까 빈도가 높은 것부터 빈도가 0인 것까지 줄 세워놨어요.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은 여기다가 하나 더 쓸 거예요. 좀 이따가 sometimes 하고 never 사이에. 자, 일단 항상 하는 빈도면 always. Always.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진이 발생하나 뭐 뭔 일이 있거나 상관없이 항상이라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빈도가 떨어지면 usually. Usually. Usually는 일반적으로, 보통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런 뜻이에요. Usually. 보통, 대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보다 빈도가 조금 더 떨어지면 often. Often. 자주죠. 자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보다 빈도가 떨어지면 sometimes. Sometimes. Sometime이 아닙니다. Sometimes. 가끔씩, 때때로 이런 뜻이죠. 이거보다 빈도가 떨어지면 never. Hardly가 있죠. 어허. Hardly. Seldom도 같은 뜻이고요. S-E-L-D-O-M. 그다음에 rarely 같은 것도 있고요. Rarely. R-A-R-E-L-Y. Hardly, seldom, rarely. 얘들이 무슨 뜻이길래 거의 뭐뭐하지 않느냐 뜻입니다. Hardly, seldom, rarely. 뜻이 뭐라서 거의 뭐뭐 않는. Hardly, seldom, r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는. Hardly, seldom, rarely. 그리고 얘들은 내 안에 뭐 있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며. 얘 안에 뭐 있다? Not. 그렇지. 부정적이야. 그래서 해석도 부정적으로 해야 돼. I hardly eat 김치. 한번 보겠어. I hardly eat 김치. 김치를 거의 먹지 않는다. 절대 안 먹는 건 I never eat 김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빈도가 0인 never도 never. 절대 뭐뭐 하지 않는. 그래서 hardly, seldom, rarely, never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가 들어있다? not이 들어있다. 부정적이다. 나중에 중3이 되면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을 배울 거기 때문에 내 안에 그걸 가지고 선생님은 내 안에 not 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얘들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hardly, seldom, rarely, never. 얘들은 위치는 not이 들어갈 위치다. 조비 뒤 일반 앞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문이 두 개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Department. This department store is sometimes crowded. Crowded. This department store is sometimes crowded. 예, 뜻은 옆에 나와 있고요. Department store가 그래서 뭘 것 같아? 백화점. Crowded는 분비다. 분비다야? 그럼 얘는 왜 필요할까? 분비는. 분비는 사람이 가득 채워진. 분비는 crowded. 사람이 북적북적한. 자, 그래서 이 백화점이 붐비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었으면 이 표현 말고 이 백화점은 붐비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으면 뭐라 그랬을까? This department store is not 그렇죠. crowded. 그렇겠죠. 그러니까 not이 들어갈 위치에 sometimes, 만약에 뭐 항상 군대요. 뭐 is always crowded. is usually crowded. is often crowded. is sometimes crowded. is hardly crowded. is never crowded.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비동사 뒤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 읽어볼까요?
don't always get up early in the morning. Our parents always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됐습니까? 부모님께서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신대죠. 됐습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나의 부모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 였으면 Our parents Don't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이겠지 뭐겠어. 됐습니까? 어쨌든 don't의 위치가 get의 앞이야 뒤야? 앞이죠. 그러니까 빈도부사도 일반 동사 앞에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뚱한 위치에 놓지 말아라. 여기 들어가줘야 된다. 됐습니까? 일반 동사의 앞이죠.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자, 형용사의 쓰임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떤 시 하는 일을 얘기하겠단 말이죠. 어떤 시 하는 일은 몇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쓰이는 거하고 해피 보이 이렇게 여기 옆에다 관로하고 뭐 명사 수식이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더 boy is happy is happy 해놓고 관로하고 뭐 명사 설명 boy의 상태가 어떤지 묘사하고 있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넣어서 어떻다 행복하니 행복하다가 되고 있죠. 이거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여기서. 됐습니까? 말로 설명한 거 보면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거나 방금 봤던 뭐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해피 보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충 설명한다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더 보이 is happ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명사 앞에서 꾸며주거나 명사 앞에서 수식하거나 또 명사 뒤에서 수식할 때도 있어요 가끔씩. 오케이. 그래서 명사 앞에서 수식한다는 거 예문이 두 개가 있죠. 오케이. 첫 번째 예문 읽어볼까요? It is an exciting game. It is an exciting game. 두 번째 예문 He has a cute cat. 있습니다. 그래서 It is an exciting game의 뜻은 그 게임은 그것은 신나는 게임이다. 게임. 어떤 게임? 신나는 게임. 어떤 보이? Happy boy. 하고 똑같이 지금 Happy boy 하듯이 exciting game 하고 있죠. 신나는 게임. He has a cute cat의 뜻은 그는 귀여운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 어떤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 됐습니까?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여기 있는 게임이라든지 cat이 전부 다. 게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c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을 보고 명사를 한다 했죠.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겠죠. 근데 꾸미는 말이 길어진 경우에 뒤로 가기도 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뭐야 자꾸 두 번째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대요. 오케이. 예문이 두 개가 있죠. 오케이. 이 문장이 벌써 나와. 어쨌든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Honey is sweet. 두 번째 문장 My sister makes me 잠깐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왜 여기랑 아무 상관없는 예문을 넣었지. 자, left 대신에 my sister makes me happy로 바꿔주세요. 거기도 left로 돼 있어? My sister makes me happy가 좋겠네요. 자, 일단 honey is sweet, my sister makes me happy. 자, honey is sweet의 뜻은 꿀은 달다. 그렇죠. sweet의 뜻은 뭐였는데? 단.
단 이라 뜻인데 is sweet 됐으니까 뭐 됐다? 달다. 어떠니? 비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어떻다 되는 거죠. 그 이걸 보고 보충 설명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sweet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문법 용어가 주격 보어라고 합니다.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걸 보고 주격 보어라고 그래요. 보어라는 말이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자, 그 다음에 My sister makes me happy가 무슨 뜻일 것 같아? My sister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So I am happy. 그렇지, 늦으셨네. 오, 역시 똑똑한데. My sister makes me happy, so I am happy. 자, 옆에 보면 목적어 설명이라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사실은 문장의 형식이라고 오형식이라는 거 할 때 원래 다뤄야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지금 목적어 설명이 무슨 얘기냐, My sister가 이 문장의 주어야. makes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me를 보고 동사에 뭐라 그런다? 목적어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목적어 me 뒤에 있는 이 happy가 my sister가 happy하단 말이야, me가 happy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옆에 주어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목적어를 설명한다라고 했고, 이걸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이 happy가 하는 일을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격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고. 주어를 보충 설명. My sister의 상태가 happy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I의 상태가, me의 상태가 happy하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 My sister makes me happy, so I'm happy. My sister가 makes me happy 하면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설명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이렇게 비동사를 앞에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자 형용사의 기본 형태는 주로 y로 끝나거나 ing, ful, ous, 그 다음에 하나 좀 더 쓰자 ed 이런 거, interested, tired, bored, excited, exciting, excited. Y로 끝나는 형용사 아무거나 해볼까? 비 내리는 rainy, 구름 낀 cloudy, 됐습니까? 이런 것들, 뭐 그 외에도 안개 낀 혹시 알아? foggy, f-o-g-g-y, fog가 안개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눈 내리는 snowy, 이런 것들이 snow에다가 WD에 Y를 붙입니다. 그러면 눈 내리는 이란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G로 끝나는 형용사 볼까? 신나는 아까 봤는데 신나는 exciting, 재미있는 interesting, interesting, 충격적인 shocking, 이런 것들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OUL, 뭐 beautiful 이런 거 있겠죠. 밑에도 나오는 beautiful. 그 다음에 OUS, 위험한이 보이고 있죠. 위험한 dangerous, 유명한 famous, 이런 것들이 OUS죠. 자, 근데 여기서 설명을 좀 더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ing형 형용사라는 게 있고 ed형 형용사 비교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ing형 형용사는 감정 유발이야. 어떤 감정을 들도록 만드는 거야. ed형은 감정이야. 감정 형용사야.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뭐를 보고 interesting movie를 보고 I am interesting movie를 보고 I am interested가 되는 거죠.
interesting movie를 보고 I am interested. 됐습니까?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Interesting movie가 무슨 뜻일까? 흥미로운 영화. 재미있는 영화. I am interested는 나는 흥미를 느낀다. ED형은 감정이라 했어, 감정. 그러니까 보통 ED형은 사람과 함께 사용되겠죠. 그 다음에 ING형은 어떤 사물이겠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전부 다 interest의 뜻 때문에 그래. 자, interesting이 있고 interested가 있다는 얘기는 interest가 존재하는 얘기죠. 오케이, interest의 뜻이 동사로서 관심을 갖게 하다야. 물론 뭐 명사로서 관심, 뭐 이자 이런 뜻도 있어. 그럼 관심을 갖게 하다니까 어? 동사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된다 그랬더라? 두 가지였죠. 그래서 run이 running 되는 거하고 같은 원리였죠. run의 뜻은 달리다였는데 running의 뜻은 뭐 아니면 달리는 중인 또는 달리는 것. 똑같아. interest의 뜻이 관심을 갖게 하다니까 interesting의 뜻은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관심을 갖게 하는 영화. 영화가 관심을 느끼겠어.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겠어. 관심을 유발. 그러니까 interested movie가 아니고 interesting movie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I am interested 할 때 이 interested 한번 볼까? 자, interest가 이런 동사라 했으니까 당연히 몇 단 변신할 거고? 3단 변신할 거고 interest는 규칙 변화하니까 3단 변신이 interested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녀석은 내가 과거형이라 그랬죠. 근데 세 번째 녀석을 보고 PP형, 정식 명칭은 PP형 또는 과거분사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설명 안 하고 뭐 바뀐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하는 걸 당한, 이거 관심을 가지게 된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형용사에 대한 중요한 내용 좀 전달되었고요. 자, 추가 설명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두 개가 있죠. 자, 두 번째 추가 설명은 뭐냐? 자, 아까 전에 저 앞에 보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명사 앞에 간다 그랬죠. 어떤 네. 게임, exciting game. 어떤 cat, cute cat.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 형용사가 뒤로 가야 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인 거야.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어순주의 문법이라고 그래요. 단어의 순서를 조심해야 됩니다. 설명을 보면 형용사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을 꾸미거나 somebody, anybody, nobody, someone, no one, anyone 이런 단어를 꾸미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형용사가 어디로 가야 된다? 뒤로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 나와 있는 거 I want something called의 뜻이 뭐냐면 나는 원한다 이 말이고요. 차가운 어떤 것을, 아, 난 목말라. 차가운 뭐 어떤 것을 좀 마시고 싶어. 이런 얘기겠죠. I want to drink something cold. 뭐 이런 거겠죠. 자, 만약에 나는 원한다. 난 차가운 물을 원합니다. 이런 표현이었으면 어떻게 했겠다? I want cold water. 그렇죠. cold water.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cold water. 이게 정상적인 순서야. 어떤 물? 차가운 물.
근데 나는 차가운 뭔가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 할 때는 I want cold something 하면 안 되고 something cold 절대로 어떻게 썼는다 cold something 이따구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I want something cold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걸 무조건 외울 대상은 사실은 아니야 이 이유가 있어 이 여기 있는 something이든 뭐 something이든 somebody든 someone이든 간에 뭐 이것도 no도 not 그러니까 여기에 붙일 수 있는 게 some하고 any하고 no 세 가지가 있어 근데 이제 some 가지고 설명하면 일단 something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방법이 우리가 some이라는 거 조금 있다가도 some하고 any를 배우게 될 예정인데 이 파트의 제목이 뭐지? 형용사 부사 그 중에서 some은 수량 형용사지 그러니까 something이란 단어 자체가 뭐 플러스 thing이다 형용사 플러스 thing이라는 명사 붙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something이란 단어 앞에는 이미 뭐가 하나 붙어 있어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또 다른 형용사를 또 붙일 때 형용사 앞에 형용사 명사 하는 거 좀 부담스러운가 봐 그래서 또 다른 형용사를 붙이고 싶을 때는 뒤에 갖다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Cold something이 아니고 그래서 뭐다? Something cold, something hot, something good 이런 식으로 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서울은 큰 도시다라는 표현, 뭐 저 작은 새 좀 봐라. 뭐 특별한 거 없죠. 샐리는 어제 흰색 신발을 샀다. 그 다음에 따뜻한 거 좀 드시겠어요? 뭐 이건데요. 자 여기서 좀 이따가 문제 풀 때 이 흰색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거 좀 드시겠어요? 자 여기에 would you like가 보이는데요 would you like는 뭐하고 똑같은 표현이냐면 could you like 아 아니야 do you want야 이건 자 그럼 설명할 건 뭐냐 would like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would like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다 want하고 똑같아요 would like는 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좋아하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you would like였으면 너는 원한다였는데 you would like를 의문 만들려니까 조동사 would가 you 앞으로 넘어가서 would you like, do you w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한마디 말씀해 이제 이거 에이미 탐 크루즈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오케이, expensive 반대말 뭔지 찾아오시고요. 싼. 케이트는 정직한 학생이다. 이 책은 재미있다. 케이트 정직한 학생이다. 무슨 시제? 현재. 이 책 재미있다. 무슨 시제? 현재. 현재죠. 오케이 조금 뭐 쉬다가 할까요? 뭐 계속 가요? 오케이 자 포커스 45 계속해서 형용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슨 형용사? 수량 형용사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 파트는 빠르게 지나갈 예정인데요. 왜냐하면 앞에서 많이 다, 여기서 할 내용 다 얘기했어. 그래서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 그렇죠. many books. much book, books, money. much money. 됐습니까? book은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죠. money는 셀 수 없는 명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계속해서 설명 읽으면 A lot of와 lots of는 많은 이란 뜻으로서 상황에 따라서 뭐가 될 때도 있고
메뉴로 바꿔서 쓸 수도 있고 또 뭐 대 원하노브나 라츠오브 대신에 뭘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머치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a lot of books money 라고 묻는다면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가 다 된다는 얘기고 a lot of books 일 때 a lot of 는 many books, a lot of money 일 때 a lot of 는 much money. 그러니까 lots of 똑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쭉 보이네요. 예문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문 we We can see many stars in the sky. We can see many stars in the night sk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Many, sky, many star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을까? How many? Many 라는 대답만 듣고 싶은 거야? Many stars 라는 대답을 다 듣고 싶어. What? Can you see? What can you see? In the sky. 뭘 볼 수 있니? 그랬더니 many stars. 많은 별들. Many stars. 안만 길어봤죠? Day. Day겠냐? 목적어 달인데? Day겠냐? 목적어 달인데? Damn이겠죠. 어디 갔어 이거? 뭐야? 갑자기 내 팔이 걸려가지고 생 난리를 치네. 왜 이래 오늘? 이씨 왜 이래? 어? 고집 피우네 얘가? 귀신인가? 아 여기를 여기 뭐 빠트린 거 있냐? 너 왜 그래? 빠트린 거 없거든요. 와. 어? 어? 어허? 뭔 일이래? 와 환장하겠다. 잠깐만. 애들 좀 탔자. 그 다음에 썸과 애니에 대한 얘기. 지금까지 했던 거 문제풀이 조금 하세요. 집에 가서 뭐 시간이 없다 막 이렇게. 아 잠깐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뭐 시간이 충분하구나. 오늘 쭉 진도 나가도 되겠지? 알겠습니다. 자 포커스 46 썸과 애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얘기한 거 썸 북스 썸 머니 애니도 똑같죠. 썸 북스 썸 머니 애니 북스 애니 머니 됐습니까?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의 정리 말로써 정리하면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셀 수 없는 명사도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some books일 때는 뭐하고 비슷한 뜻이냐면 a few books하고 비슷한 뜻이야. 그리고 some money일 때는 a little money하고 비슷한 뜻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말로 몇몇 썸과 애니는 몇몇의 약간이란 뜻으로 셀 수 있는 명사란 말로는 부족해. 명사의 복수형과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대표를 선생님이 북스로 잡고 있죠. 북스의 형태와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대표로서 머니죠. 모두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썸은 어떨 때 사용된다?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경우에 쓰인다 했죠.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닐 때 쓰인다. 그러면 일반적인 애니는 거꾸로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일 때 any를 쓴다. I do not have any money. Do you have any money?
썸은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쓰는 게 일반적이다. 반대로 any는 거꾸로 not이 있는 문장이나 또는 묻는 문장에서 some 대신에 사용된다. Do you have some money가 아니고 Do you have any money? Do you have any time to help me? 나 좀 도와줄 시간 좀 있어? No, I don't have any time. I do not have any time to help you. 너 도와줄 시간이 없는데. 예외적인 썸은 예를 들어서 to would you like would like 배웠으니까 뭐 would you like 쓰자. Would you like some coffee? Would you like some coffee? 어 선생님 여기 물음표인데 썸 사용돼서 틀렸는데요. 아니야 이건 쓸 수 있는 썸이야. 근데 이럴 때 썸 써야 돼. 에이, 썸은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경우에 쓴다며요. 아니 이건 써야 된다니까. 자, would you like some coffee? 무슨 뜻이다? Do you want some coffee죠? 그쵸? 너는 커피를 원하니? 커피를 권하는 거죠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Would you like some coffee? 그러면 커피 좀 드시겠습니까? 커피 좀 원하십니까? 이 얘기 하는 거죠. 자, Would you like some coffee에서는 묻는 말인데도 왜 썸이 가능하냐 하면요,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다 전에 얘기했죠. 됐습니까? 이걸 보고 권유의 의문문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대답 기대한다? 커피 맛 yes. yes를 뭐한다? 기대한다. 묻는데 야 웬만하면 yes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달란 얘기하지 마 이런 뜻인 거야. 이거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눈치껏 해야 되는 거죠. 규진이 막 눈치 없이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엄마가 야 뭐 오늘 뭐 떡볶이 좀 먹을래 규진아 막 이랬어. 야, 아니요 저 떡볶이 싫고요 저는 순대가 좋은데요 순대 주세요. 그럼 되겠어? 그래? 그러면 나가서 순대 좀 사와야 되겠네 막 이러시겠지. 마침 떡볶이밖에 없는데 해줄 만한 게. 아니요 저는 염통꼬지가 먹고 싶습니다. 그럼 되게 당황하시겠죠. 아니요 전 라자냐에 스파게티를 먹고 싶습니다 어머님 뭐 이러면 뭐 이렇게 다 있어 이러시겠죠. 그러니까 예스 웬만하면 예스하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먹지 먹겠다는 얘기 하지 마 이런 뜻의 의문문입니다. 이걸 보고 권유의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물음표 있는데 썸 쓰인 거 가지고 선생님 물음표나 not이 있으면 썸 못 쓴다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야 이거 봐 지네 집에 커피밖에 없대잖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외적 any가 있죠. 예외적 any는 뭐 예문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문법은. Anyone can do it 이런 문장. Anyone can do it. 이거 이때 any는 약간의 몇몇의 어떤 뭐 몇몇의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 해석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을 할 수 있다란 뜻으로. 이때 not도 선생님 이거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여기 왜 any예요? 선생님 any는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쓴다든 이게 웬일입니까?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any는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입니다. I can do anything. 나는 어떤 것이라도 다 할 수 있어. Anyone can do it. 어떤 사람이라도 그거 할 수 있어. 누구라도 할 수 있어. 알겠습니까? 이렇게 썸과 애니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 자, 그걸 이제 표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썸에 대해서 이제 긍정문이라는 말이 낫도 없고 묻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긍정문 낫도 없고 묻지도 않은 쓰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이거밖에 없어요 라는 권유의 의문문에도 썸이 쓰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문 두 개가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I'm going to buy some socks. 의 뜻은? 나는 I'm going to buy가 뭐겠어? 나는 살 계획이다. 계획이다. Some socks. 양말 몇 켤레를 나는 양말 몇 켤레 살 계획이야. 됐습니까? Not 있습니까? 문장 속에 아니면 내 안에 not 있다라도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묻습니까? 아니죠. 썸 쓴 게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그 옆에 있는 문장은 Would you like some milk의 뜻은? 해석하면? 우유 좀 드실래요. 너는 원하니 약간의 우유를. 우리 집에 뭐밖에 없다? 우유. 줄 거라고 우유밖에 없다. 됐습니까? 아니요, 저는 저 녹차가 마시고 싶습니다.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애니는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쓴다는 얘기고 지금 여기에는 예외가 설명 없어 지금 예외 여기에 책에 없는 거 선생님이 설명드렸어. Anyone can do it. 어떤 사람이라도 그걸 할 수 있다. 여기는 그게 아니고 예문 두 개 읽어볼까요? I don't have any sisters. 그 다음 두 번째 Do you have any pen? Do you have any pen? I don't have any sisters의 뜻은? 나는 어떤 여자 형제도 없다. 없다. 난 여자 형제 전혀 없어. 그 다음에 Do you have any pens? 펜은? 자 이거 틀렸어요. Do you have any pens입니다. 펜 셀 수 있는데 any 뒤에 왜 이 꼬라지야? Do you have any pens의 뜻은 너는 아무 뭐 펜이 아무 있냐? 너 펜 좀 있냐? 펜 몇 개 가지고 있니? 아무 펜 아니야. 아. 몇 개의 펜을 갖고 있냐고 묻는 거 썸하고 의미는 똑같아. 몇 개의 약간의 됐습니까? 자 여기서 추가 설명할 게 뭐냐 I don't have any sisters 에서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하고 싶은 건 not 블라블라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n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not any는 no다. 자 그러면 이거를 I don't have any sisters 라는 이 문장에 적용시키면 I don't have any sisters 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다? 뭘 것 같아? not any가 없어지고 대신 no가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I don't have any sisters 일단 not이 없어지면 얘가 없어지죠. 그럼 do가 이 속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I no have I have 어떤 sisters? No sisters.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다. I have no sisters. 자 아까 규진이가 no를 엉뚱한 자리에 놓으려고 그랬는데 아까 전에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anyone, no one 할 때 some하고 any가 내가 무슨 품사라고 얘기했더라? 무슨 씨라고 했더라? 어찌 아니 어 형용사죠. 형용사는 누구 앞에 있어야 돼? 목적 명사 앞에 있어야죠. 됐습니다. 너 지금 목적어하고 명사하고 주어하고 이제 뒤죽박죽되어 있지 머릿속에. 응? 한번 정리해줘야 되겠네. 자 얘를 보고는 내가 이 단어를 딱 써놨어. 얘를 보고는 명사라 그럴까 주어라 그럴까 목적어라 그럴까? 명사. 얘를 보고는 명사라 하죠. 근데 얘가 이렇게 사용되면 내가 명사이며 하는 일이 뭐다? 목적어. 주어다. 근데 똑같은 it을 이렇게 썼어. 그럼 얘는 명사이며 하는 일이 뭐다? 목적어다. 뭐 저도 뭐 그거 헷갈렸어요. 간단하게 설명할게. 자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말들 있죠. 부사, 전치사, 뭐 감탄사, 접속사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도어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기는 원래는 서술어인데 영어에선 서술어란 말 대신에 동사를 써요. 그래서 니들이 헷갈리나봐. 자 이거 뭐냐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이거는 재료의 이름이야. 재료 문장 구성할 때 쓰는 재료 명치야. 재료. 그 다음에 얘들은 뭐냐 역할의 이름이야. 역할. 문장 속에서 하는 일이 뭔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전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데 내가 벽돌을 가지고 설명할게. 벽돌. 벽돌이 있어. 벽돌. 야, 벽돌은 재료야 역할이야? 재료. 재료잖아. 그치? 역할도 되지 않나? 어 역할도 돼? 벽돌이? 벽돌이 어떻게 역할이 돼?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내가 자는 자리에 거기에 이렇게 머리 놓는데 벽돌이 있다? 그럼 뭐야 역할이? 베개지. 벽돌은 재료의 이름이죠. 재료. 이 벽돌을 가지고 내가 이거 만들 때 있었어. 이걸 만들 때 있었어. 그러면 얘 이름이 뭐지? 벽. 벽이 역할이야. 근데 벽돌을 가지고 이거 만들 때 썼어. 이거 이름 뭐지? 바닥. 바닥이 역할이야. 내가 벽돌 가지고 이거 만들 때 썼어. 이거. 이거 이름 뭐지? 기둥. 됐어? 내가 벽돌 가지고 이거 만들 때 썼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벽돌, 유리, 뭐 나무 이런 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이런 얘기인 거야. 걔가 문장 속에 들어가면 비로소 얘가 아, 주어다, 목적어다, 보호다, 수식어다, 동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벽돌을 가지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데 썼어. 그럼 기둥이 기둥이라는 역할을 시킨 거지. 벽돌을 가지고 이 방과 저 방을 나눠주는 역할을 시켰어. 그럼 그 역할은 벽이지. 벽돌을 가지고 내가 똥 싸는 모습이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안 보이게 만들었어. 바닥이지. 위에 싸면 천장이 될 거고. 천장은 벽돌하면 좀 위험해 보인다. 가벼운 걸로 해야지. 됐습니까? 그런 거예요. 차이점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슈가, 솔트, 말지? AA 1번. 그 다음에, 슈퍼마켓, A의 4번에 슈퍼마켓 알지? 우리는 지금 약간의 채소가 있다. 너는 주말 계획이 있니? 병 안에는 물이 없어. 너는 오렌지 주스 좀 마실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볼까? A의 1, 2, 3과 B의 1, 2, 3 중에서 노를 써서 같은 표현이 가능한 거 있으면 뭐 다 되는 건 아니지, 그치? 노를 써서 같은 표현 가능한 거 있으면 그거 노를 써서 같은 표현을 영어로 해보세요. 됐습니까? 벌써 막 빨리 하고 싶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지? 저 빨리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네요. 그 다음에 나는 약간의 치즈와 빵을 샀다. 무슨 시제? 과거. 공원에 사람들이 없다. 무슨 시제? 현재.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남은 시간은 문제 풀이하고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부사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수고했습니다.